뜨거운 이명웅 이사설. 이명웅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 이명웅의 이사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다. 그가 살던 집에 트롯 가수 한이제가 입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명웅의 가수 데뷔 후 자취하던 월세방을 떠나 이사했다고 전해진다. 이명웅의 이사가 화제로 떠오른 건 그가 구해줘 홍지에 출연했을 때다. 의뢰인의 집을 구하러 다니던 이명웅은 코발트 블루로 현관문을 칠한 집을 보자 이 색깔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 대문도 파란 페인트로 칠했다고 언급했다. 이명웅이 말한 전에 살던 집은 미스터 트롯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홍다발팀의 리더로 단체전을 준비하던 이명웅은 멤버들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초대해 단합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좁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트롯맨들 뒤로 이명웅의 살림살이가 드러났다. 이명웅 살던 집에 트롯 가수 한이제 이사. 얼마 전 현장 리포트 총세상에 미스터 트롯에 출전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한이제가 등장했을 때 이명웅의 이사가 다시 한번 화제로 떠올랐다. 한이제가 새로 이사한 집이 이명웅이 살던 집과 유사했던 것.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집이 너무 낮았다, 이명웅이 칠한 파란색 문도 보인다 등 댓글을 달리면서 이명웅이 이사하고 그곳에 한이제가 입주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유튜브 채널 청정구역은 최근 이명웅이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짜 이사한 건지 찾아보았는데 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명웅이 이사했다는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이명웅, 대학 후배가 공개한 화장실 사건에 당황. 피자 선물로 후배 앞에서 선배미 뽐내. 이명웅이 뽕숭아학당 촬영 중 대학 후배들을 깜짝 방문해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명웅이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 모교가 보이자 후배들을 깜짝 방문했다. 최고 대세로 인기를 누리는 만큼 후배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이명웅은 주말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후배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는 등 선배미를 뽐냈다. 이명웅의 시그니처 포즈인 건행을 외치며 후배들과 단체 사진 촬영을 마쳤다. 이명웅은 후배들을 위해 피자 7판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때 한 후배가 선배님이 공연 갔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버스가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하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후배의 폭로에 때 아닌 흑역사가 공개되었지만 후배들과의 만남은 이명웅에게도 후배들에게도 큰 추억으로 남았다. 히어로의 후배 사랑. 이명웅의 후배 사랑은 그가 모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돼 경북대 개교 28주년 기념식 및 제12회 우당대상 수여식에서 우당대상을 받았을 때도 드러났다.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찾아 수상의 영광을 누린 이명웅은 우당대상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가정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기부해 훈훈함을 안겼다. 이명웅의 인기에 모교인 경북대학까지 유명세를 타게 되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 브랜드 평판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이명웅이 자랑스런 경북인에 선정돼 개교기념식서 5당 대상을 수상하고 500만원 상금 전액을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 기부한 점을 비롯해 성공 취업 플랫폼을 통한 언택트, 비대면, AI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2020년 4년제 대학 졸업 뉴턴 입학생 등록자 수 전년 대비 22.3% 증가 등이 브랜드 평판 1위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광고 몸값 40억 이명웅, CF 스타상 수상, 트로트가수로 유일. 치킨, 피자, 의류, 자동차 등 12개 광고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웅이 트로트가수로는 유일하게 2020 방송광고 페스티벌 CF 스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웅이 트롯 가수로는 유일하게 2020 방송광고 페스티벌 CF 스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한 해 동안 방송광고를 통해 활약해 광고산업에 이바지해 CF 스타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자리로 이명웅을 비롯 성훈, 손나은이 선정됐다. 영탁, 장민호, 나태주는 CF 신인 스타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이후 건강기능식품, 뷰티제품, 의류, 임플란트, 자동차, 음료, 치킨, 피자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었다. 초기 그의 광고 모델료는 6개월 기준으로 1억 5천선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광고 몸값도 치솟아 현재는 3에서 4억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웅이 여러 브랜드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중장년층에 어필하는 일반적인 트롯 가수와 달리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덤을 갖고 있어 모든 브랜드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명웅, 첫 광고 수익 전액 기부로 화제. 이명웅은 생애 처음 촬영한 자동차 광고의 수익 전액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이후 처음 찍은 광고 수입을 좋은 데 쓰고 싶다고 밝혔었는데 이를 지킨 것이다. 이에 팬들은 더욱 뜨겁게 이명웅에 열광하게 되었고 그의 선행은 팬들에게도 전파되어 팬카페 영웅시대도 기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웅 버킷리스트는 나홀로 캠핑 도전. 풍숭아 악당 이명웅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인 백패킹에 도전,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8일, 오늘, 방송될 TV 조선 뽕숭아 악당 9회에서 이명웅은 낭만이 가득한 나홀로 캠핑을 떠나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리얼 버라이어티를 펼친다. 버킷리스트였던 백패킹에 나선 이명웅은 직접 캠핑 장비를 꾸리고 꼼꼼히 짐을 싼 데 이어 캠핑과 관련 폭풍 검색을 하는 등 의지를 불태웠다. 또한 캠핑을 떠나기 전 바쁜 스케줄로 한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오래된 단골 맛집에 방문, 맛깔스러운 먹방을 선보이는 등 무대 위에서 잠시 내려와 자유를 만끽했다. 무엇보다 이명웅은 캠핑장을 찾아가던 중 우연히 자신의 모교를 발견,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을 감행했다. 제2의 이명웅을 꿈꾸며 연습 중인 후배들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는가 하면 사비로 피자를 사주는 등 통 큰 후배 사랑을 드러냈던 것. 더욱이 이명웅은 모교의 전설처럼 내려온다는 이명웅, 전설의 화장실 선배 풀스토리가 공개되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대학 시절 10학번 히어로 이명웅의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다시 캠핑장으로 향하던 이명웅은 드라이브를 하며 평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공개실 틈 없는 음악 사랑을 증명했다.
이후 캠핑장에 도착한 이명웅은 40kg에 달하는 무거운 백패킹 배낭을 짊어지고 텐트 칠 곳을 물색하다가 시작도 전에 녹다운됐던 턱. 그러나 초보 캠핑러답게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열심히 자신만의 낭만 가득한 텐트 꾸미기에 돌입하며 열정을 쏟아냈다. 드디어 텐트를 완성한 이명웅은 캠핑 요리까지 도전, 일명 망치국이라고 불리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자신만의 특별 레시피로 만드는 스페셜한 쿡방까지 펼쳤다. 그런가 하면 나 홀로 캠핑을 즐기던 이명웅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몰래 온 손님 등장, 현장을 들썩였다.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혼자 이게 무슨 주책이냐는 면박과 함께 등장한 깜짝 손님은 이게 낭만이지라며 캠핑에 대한 만족감을 자랑하던 이명웅과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너의 모든 순간, 취중진담 등 감성 발라드 명곡들로 즉흥 미니 콘서트를 열어 낭만의 불씨를 당겼다. 이명웅의 캠핑장에 깜짝 등장한 손님은 누구일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로맨틱 허세난 이명웅의 솔직하고 낭만적인 캠핑 도전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 측은 이명웅은 이번 백패킹 도전을 통해 버킷리스트 성취는 물론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타임까지 가질 수 있었다며 특별한 여름 특집을 마음껏 즐기는 트롯맨 F4의 봉기 열정 충만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